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전용 84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24평이 4억 5천에 올라와 있는 거 이거 하나 빼고는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 분양가 낮은 이유가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단지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라는 단지입니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은 강남 단지들이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당첨만 돼도 뭔가 인생 한 방에 끝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단지는 이 단지 한 방으로 끝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일대 사시는 분들이 기존 시세 대비해서는 경쟁력 있게 나온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라는 곳이고요. 이 에피트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한라건설 아시죠? 한라건설에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처인구에 공급되는 아파트고요. 총 1275세대나 공급을 합니다. 대규모 공급이죠.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전용 84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용 59 말고 여긴 전용 68이 있는데요. 전용 68이 4억 초반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요 링크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분양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지도 몰라서 구글에 항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편입니다. 아, 분양가 낮은 이유가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보증하는 형태래요. 그래서 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용 84 분양가를 주변보다 낮게 책정해서 조기에 분양을 마감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해요. 27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하고요. 지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같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왔고요. 사업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다 지어지면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최고 29층으로 지어지고 13개의 동입니다. 입지 확인을 보게 되면 여기 에버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던 용인중앙시장역도 있고 고진역도 있고 보평역도 있고 둔전역이라고 있는데 이 둔전역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단지고요. 여기를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로만 봐서는 잘 규모가 느껴지지 않는데 굉장히 큽니다. 1700세대니까 29층이고 굉장히 면적은 넓은 것 같고요. 청약권 공고 보면서 가격이 좀 경쟁력 있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왔어요.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삼성 반도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SK 반도체 클러스터도 예정이 되어 있다. SK는 지금 짓고 있고 삼성은 곧 삽을 뜰 거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옵티마이저 교육 특화 단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신사업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네요. 제일 궁금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청약 공고가 나온 에피트가 전용 84 기준으로 4억 9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지금 예정지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세대수가 비슷하고요.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살펴봤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조금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살펴봤을 때는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으로 시세를 보고 갔는데 지금 직거래가 몇 개 있었어요. 직거래를 놓고 보면은 4억 초반 하나는 취소가 됐고 이 취소가 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전용 59 24평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게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매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 일대가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고 에피트가 분양을 하고 이러니까 매물을 좀 걷어들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단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33평이 3억 8천입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469세대고요. 13년 차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4억까지 갔다가 거의 5억까지 갔었죠. 5억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은 3억 후반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가격을 얘랑 비교할 거냐 아니면 얘랑 비교할 거냐 이거는 선택이지만 제가 만약에 이 집을 매수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면 저는 여기랑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식이 얼마 차이가 안 나고 3년 차 세대수도 비슷하고 이 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3년 차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고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을 우선 공급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란 용인시 거주자를 말합니다. 기타 지역은 수도권인데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 6개월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9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10일에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내느냐? 우선 계약금이 10%인데 1차 계약할 때 10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30일 이내에 계약금 10%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중도금 60%인데 다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잔금은 30%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하셔야 되는 단지입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확장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작은 플랜을 짜려면 전세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전세 가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예정지에서 서쪽으로 좀 가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전세가를 확인해 보니까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입주 전에는 분양가의 10%인 4,9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주신다. 그럼 전세가를 3억으로 했을 때 추가로 1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이 돈을 합치면 2억 초반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입주를 한다 그러면 시세의 6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잔금 시에 1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잔금 시 금액을 합치게 되면 2억 초반의 총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대 구축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단지를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